태국에서의 창의성은 1933년 태국 최초의 예술대학인 실라파건 대학교의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43년 10월 12일 방콕 왕타프라 캠퍼스 소재의 프라니신 조형예술학교가 실라파건 대학교로 통합되면서 정식 회화 조형예술대학으로서의 첫 번째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실라파건 대학교는 특히 회화, 조각, 판화 분야에서 과학과 예술의 통합, 전통적 지혜와 지식의 결합을 시도하며 디자인계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특정 분야에 구애받지 않는 지식을 얻도록 하는 창의적인 교수 전략은 실라파건 대학교가 21세기 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실라파건 대학교는 다수의 건축 작품과 디자인들을 창조했고 이것들은 태국 대중들로부터의 환영과 높은 평가를 두루 받아왔습니다. 실라파건 대학교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에 있어서의 강점은 예술학 및 디자인학, 장식미술학, 음악학, 건축학, 그리고 고고학 분야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여타 태국 대학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들에서도 독립적으로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현재 13개의 단과대학과 국제대학 그리고 대학원에서 2만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